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함양생태공원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. 예, 1번 해놨습니다. 제가 여기까지 화명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. 여기는 함양생태공원이 아닙니다. 지금부터는 예, 지금부터는 자전거 도로를 좀 올라가는데요. 여기 지금 말하면 학원 방향에서 함양 방향에서 그 양산 방향으로 올라갑니다. 예, 지금 저는 자전거 도로로 올라가는데, 그 옆에 인도 같은 것도 있는데, 자, 옆으로 또 따로 인도 길이 있는지, 예, 인도 길로 가봅니다. 예, 자전거 길 따로 있고요. 예, 저는 여기에, 예, 극기 운동, 여기를 따라서 한번 올라가 봅니다. 자, 함양 생태공원은 끝났습니다. 저기에서. 끝나고 여기는 지금, 생태공원 밖입니다. 그래도 뭐, 준비 좀 되어가 있습니다. 자, 저는 자, 지금, 동원역, 그 다음 금곡역 이렇게 올라갑니다. 예. 걸어가면서 이 팔을 흔드는 것도 돌리는 것도 운동 꽤 많이 됩니다. 매일 흔드니까. 처음에는 팔이 가볍더라고. 근데 이제 매일 흔드니까 이게 좀 무거워졌어요. 그쪽으로 지금 무슨 예, 단백질이 빠져나가는가 좀 이제 그다음 두 번째로서는 어깨에 이제 힘이 많이 자꾸 운동을 하니까 누적돼서 그런 건지. 예. 하여튼 이제 좀 좋아져요. 그러니까 자꾸. 예, 맨손 체조가 좋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걸어가면서 뭐 역기를 들 수 없잖아요. 걸어가면서 이제 팔 흔들기. 예, 다양하게 할 수 있다. 운동도 실컷 하다 보면은 건강도 좋아진다. 이거 이 뜻입니다. 저 말씀은.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요. 자, 여기 오른쪽으로서는 지금 빠져나가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, 저 지하도 보입니다. 예, 지하도 저기 빠져나간 데가 있고요. 예, 있습니다. 여기 지금, 자전거 길 따라 올라갑니다. 여기는 지금 극기 운동 길, 아, 저쪽으로 있네. 예, 여기로 가봅니다. 예, 극기 운동 길 따라. 저쪽에는 이제, 저 오른편에 있으면 지금 왼편으로도 납니다. 예, 자전거 길을 중심으로. 예, 오른편에 있다가도 왼편으로 빠집니다. 예. 여기는 지금 금곡, 함양서 금곡까지 가는 요 도로는 편안한 그런 길입니다. 예, 그럼 안정되고 위험 없습니다. 절대로 자전거 길 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. 예, 물금서 저 양산에서 물금 올라갈 때는 같이 되어 있어요. 옆에 자전거 길 옆에 지금 그 조그만한 그걸 따라서 걸어 올라갑니다. 그 자전거가 피해서 가는 거지. 사람이 만약 그 걸어간다 그러면은 그 만약 순간적으로 몸을 옆으로 간다면 사고가 생기는 거죠. 순간적으로 그냥. 자전거가 아니면 사고가 안 생기는데 자전거 때문에 사고가 생기는 거니까 속도를 내가 달리니까. 예, 그래서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. 극기 운동한 사람끼리 뭐 받치고 그런 게 있습니까? 그런 건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자전거는 그래 좀 안정되고 뭐 앞에 타이어에 그 고무도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받치면은 타박상 입죠. 그 속도를 또 막 달려오면은 여기는 지금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. 이 길이 자전거 길하고 극기 운동 길이 따로 두 갈래로 길이 되어 있습니다. 안정되어 있습니다. 이 지금
오른쪽엔 또 잔디가 이렇게 딱 되어 있어갖고, 잔디만 밟으면 폭신폭신하기 좋지요. 예, 폭신폭신하기 좋습니다. 지금 저는 이제 그 구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. 지금 이제 시커먼 구름이. 야, 이 구름 속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. 제 머리 위가 중심부는 아닌데, 예, 들어왔습니다. 빨리 이제 가서, 금고까지 가서, 빠져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요, 낙동강도 시원합니다. 옆에 그리 멀지 않아요. 옆에 가는 길은 지금 없는데, 여기서는. 뭐, 한 30m? 예, 옆에 강물이 보입니다. 자연스럽게. 아, 여기 막 돌아가네요. 지금 바람이 부니까. 지금 풍력 해갖고 이제 전기를 일으키는 겁니다. 저기 김해 방향에 무슨 저 큰 대단히 무슨 아파트 단지를 짓는가, 여기 다리 건너 거기서 크레인 같은 것도, 예, 크레인 뭐 저 중기 같은 게 막 세 개나 이럴 수 있는 거 보니까 큰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저게, 예, 저기 호포까지, 예, 저 이름 호포 대교인지까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, 예, 그걸로 지금 그요 딱 다리 지나서 멀리서 요 지금 중장비가 딱 여러 대 보이는 걸 봐서 무슨 공사를 크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아파트 단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, 네,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나루터인데, 옛날에 나루터인데 지금 휴식 쉼터입니다. 거기 동네 분들하고 사이클 팀들 꼭 쉬고 있습니다. 저는 그대로 통과했습니다. 뭐 이 옥수수 같은 거 이거 막 심으면 너무 좋겠는데, 옥수수 같은 거 누가 따먹든지 간에 막 뿌리 놓으면은 옥수수 여기에, 예, 옥수수 같은 거 막 갈 때, 예, 씨 막 뿌리 놓으면 될 것 같은데, 여기 옥수수 같은 거. 아, 시원합니다. 이 아파트 이런 데는 분양 오래돼서 이제 분양 다 끝났고요. 이제 삼정인 것 같은데, LH도 있고 주공 아파트 있고, 예, 주공 단지가 꽤 되고요. 요것도 삼정 있고 LH 단지 되고, 그다음에 아, 요것도 삼정 같습니다. 요 좀 떨어져 갖고 단지 사이로. 예, 저분도, 예, 이제 직장 꼭 마치고 하여튼, 걷기 운동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예, 젊으신 분인데. 아, 요, 좋습니다. 길 좋습니다.
그러니까 이제 어제 제가 그 송도 그 딱 나가면 이런 게 딱 형성돼 얼마나 좋습니까? 그 막 바다 그 저 바닷가에 그 막 다리를 막 만들어 갖고 이게 자연이 딱 보여야 되는데 인공물이 보이니까 내가 큰 건물 사이로 딱 나서 보니까 그래 그 저 전에는 없을 때는 그 건물이 괜찮았는데 이제 이 빌딩 같은 거 없을 때 빌딩 사이로 좀 나가니까 또 인공 구조물이 있으니까 파이더라 이 뜻입니다. 그 이런 거 갈 때 그 다음에 그 무슨 모래사장 이런 거 다 없애고 다리 그런 거 다 뜯어. 예. 그 보면 뭡니까 그 그냥 이런 거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가. 예 그런 자 그런 도심에 이런 게 있어야 더 가치가 높지요. 이제 저런 건물이 없을 때는 뭐 좀 건물이 좀 있어 좀 그 한데 건물이 이제 70층 뭐 그런 80층 100층짜리 그런 건물 사이로 딱 나갔을 때 그 해변에 그냥 팍 무슨 저 갈대가 있든지 이런 게 그 뭐 구조물이 보이니까 딱 보고 싫었어요. 송도 했습니다. 예 정말로 예 이 얼마나 보고 좋습니까. 파도가 착 치면서 또 자갈이라든지 이런 거 자연스럽게 모래를 할게 자갈 같은 것도 막 좀 자갈 그 소리도 나고 그건 저는 원하는 겁니다. 이제 앞으로 그것도 뭐 지금 뭐 다 자꾸 청수를 올릴 건데 새로 지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앞에 뭐 그런 나기도 그렇고 그 뭐 그런 나가 뭐 물 보면 막 그럼 이런 데서 보면 그 보기가 좋죠.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모래사장은 또 좋아요. 모래사장 놔두고 그 모래사장 한 3분의 소나무 그것도 뭐 자연스러움이 없어요. 여기 갈대 바다에 살 수 있는 그런 갈대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잔디밭 우리 뭐 잔디밭이 앉을 수 있도록 하든지 예, 요 다리 끝물이, 요, 뭐, 그것은 무슨 또, 무슨, 그 크레인들이, 요, 하여튼 여러 개 보입니다. 예. 이거 기찻길입니다. 예, 빨간 색깔, 저거는 뭔지 모르겠네. 빨간 색깔이네. 오늘은 화명에서 금곡까지 걸어갑니다. 이거는 기차역인가? 아, 기차역인 듯 하면서, 기차역은, 이게 아마 기차역인 듯 합니다, 이게. 기차역인 듯 하는, 이거 고역도로인데. 아, 이 나무, 몇 그루 있네요, 나무가 지금. 저는 자연적으로 생긴 나무 같습니다. 난저 체임은 물가에 있는 나무인데. 부산은 그러니까 날씨가 안 추우니까 겨울에 영하 뭐 한 1, 2도 되더라도 이 길을 쫙 그러면 이제 이런 풀들은 다 죽을 뿐이니까 예, 그것도 괜찮겠네요. 이제 저는 그때는 제가 여기를 잘 몰랐었거든요. 이제 그 저 녹음이 우거지고 난 뒤에 이제 이 길을 알아가 이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어서 그래 요거 지금 한 두세 번째 요인은 지금
저 긋고 있습니다. 이제 두세 번째. 그러니까 두 번째 정도 돼요. 전번에는 한번 올 때는 막 찾아가 애를 먹고 그러니까 두 번째라요. 아, 가면 밖에 나간 데가 있다. 근데 금공역이다. 근데 왜 이정표를 안 적어 놨냐 하면 제가 막 떠들고 그랬습니다. 아, 금공역에 가면은 오른편으로 빠지는, 이런 멘트가 필요하다입니다. 아, 이제 녹조가 이제 집니다. 비가 잘 이제 그 안, 정체가 되니까. 여기도 계곡에서 내려오는 계곡인데, 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그 저 물인데, 지금 그 바닷물이 자꾸 이제 높아지니까, 예, 이거 강으로 안 빠지니까 지금 저런 녹조 현상이 있는 겁니다. 환경단체들은 저런 녹조 저런 거 보면 막 오염됐다 막 그런다고. 물이 정체가 되면 또 뭐냐면은 그 이제 또 정체된 데서 또 나타나는 또 물, 그 식물이 있단 말입니다. 예, 수생식물이. 예, 그리 나는 거예요. 그게 오염이 아니에요. 환경단체 오염됐다 저런 거 보고. 그러니까 이제 그 녹조가 되면 또 그런 식물이 살아나고, 그 다음 물이 막 흘러가면 그 따라 흘러가 버리고, 예, 이렇습니다. 이제 비가 한번 오면 또 치시 내려가요. 이제 수위가 높아지니까 이제 쉽게 내려가는데, 지금 수위가 자꾸 낮아지면서 바닷물은 그대로 이제 유지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물이 안 흘러내려가는 거지. 사대강사 변장도 그렇죠. 그러니까 공사해 놨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쭉쭉 빠지는데, 강 수위가 높으면 수위가 낮다 보니까, 비가 안 와서 이제 절대적인 수량이 낮다 보니까 그 바다를 안 흘러가는 거지. 그래서 지금 그 효과가 그게 있는 겁니다. 녹조 현상 저런 게. 비가 오고 물이 이제 많아지면 그 바다로 흘러갑니다. 예, 그럼 그 잔재 없어지는 거예요. 아, 이건 지금 그 옛날에 이제 정리되어 한 20평 정도, 예, 그런 아파트들 있습니다. 지금은 다 뭐 4, 50층입니다. 30층, 40층, 50층. 요즘은 이제 아파트 자기들 뭐 샤워 같은 거 늘 하고 그러니까 목욕탕에도 그리 자주 안 가요, 옛날보다 사람들이. 그러니까 동네 목욕탕이 장사가 잘 안 돼요. 그 저 화장실 있고 이런 난 뒤로는. 그리고 샤워 같은 거 하고 이제 노인들은 그 저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몸 그런 걸 위해 더더한데 이제 물 많이 하고 하니까 그 이제 한 달 건 끊어갖고 그걸 하다가 싸거든요. 그리고 매일 그냥 막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그러니 그런 좀 있는데. 이제 아파트 하고 난 뒤로 샤워 이런 것도 바로 해버리고 하니까 없어요. 적어요. 그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앞으로 이제 공중목욕탕도 이제 행정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예. 그게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. 예. 그런 거 지원해갖고 이제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해야 되고. 예,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. 아, 지금 완전 이제 구름이 조금 어디로 움직이게 갔는가. 지금 시커먼 구름이 좀 없어졌어요. 예, 없어졌습니다. 자, 좀 약간 시커멘데 지금 하늘이 하얘요. 흩어집니다. 자, 이제 저 멀었던 다리가 이제 점점 가까워 옵니다. 저 건너편에 이제 공사한 오른편에 보니까, 예, 무슨 공사를 좀 크게 하는 것 같아요. 단지 같은 거. 예, 그, 좀 크게 양쪽으로 막 공중에 그 발을 여러 개 내갖고 막 저런 또 크레인 처음 봤네. 이제 큰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, 이제 낮은 쪽에 또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개 이게 지금 들어 올리는 그 뭐라 할까.
이렇게 달리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 저쪽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저기 이제 고공에서는 이제 그 한다더라고. 저기 위에서 보고 일한다더라고. 저 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그 위에 그 타워에서 이 운종을 한다더라고요. 예, 저래서는 울금이 많다더라고요. 예. 그리고 또 그 저 막 서로 기회 갖고 그 막 하다 희소해 갖고 그 아 지금 요 강물이 막 출렁거립니다. 지금 바람이 좀 불고 하니까 이 강물이 지금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보면 이 길 맞는데 전번에는 저도 이 길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예, 보행자 우선 해놓고 이건 이제 자전거 우선인데 저는 금곡까지입니다. 금곡. 아, 저기 금곡인가? 앞에 무슨 보입니다. 지금 저게. 아, 그럼 금곡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. 뭐, 한 시간? 예, 한 시간 정도 하면 걸리겠네요. 금곡까지. 함흥석 금곡까지. 저 오른편 저기 금곡역 같습니다. 아, 그러면 오늘 저기까지 저는 가고, 끝마칠까 합니다. 확실히 지금 제가 닭고기를 먹으니까 팔이 있는데 아파요. 팔, 그래 자꾸 운동을 하니까 조금 나아져요. 계속 흔들리니까 이제 좀 나아지, 안 아프더라고. 그러니까 닭고기를, 이제, 닭고기 완전 푸르지게, 그래, 죽처럼 해가 먹는데, 오늘도 지금 아침에 한 그릇, 낮에 조금 남았던 거 좀 먹었어요. 예, 그래, 지금 저녁에 하면 또 먹을 건데, 냉동식이나 밖에 그 집에 내놨는데, 그것도 제가 먹을 겁니다. 그러면, 하루 뭐 두 끼는 조금 이제 밥 다 먹고 밥 먹고 이제 그 한 그릇 정도 지금 제가 죽으로 먹습니다. 영양 보충을 위해서 호박죽,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닭, 그 다음에 쌀, 그 다음에 삼계탕 해갖고 비슷하게 해갖고 섞어서 호박도 들어갔습니다. 제가 키운 호박, 호박 껍질 채로 그대로 씹어 먹습니다. 예. 오른편 지금 안 보이는데 금곡역 같았습니다. 하여튼 몸만 건강하고 막 병 없이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경비 있는 전략에서 할 수가 있어요.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몸이 좋으니까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을수록 몸이 좋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막 맛있는 거 뭐 불고기니 무슨 뭐 새우니 또는 뭐 게 또 랍스타니 이런 거 맛있죠. 그러나 그런 거 하면 좀 늙어서 몸이 아프단 말입니다. 몸이 그 다음에 뭐 잉어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그 예, 몸이 아파요. 그런 거 안 먹는 사람하고 차이점은 그 대신 이제 뭐 살찌고 살도 애비고 막 보기는 싫어요. 예예 지하철이고요. 저 금곡역 맞습니다. 예 지하철 가고 지하철이면 시끄멓네 뭐 어때. 예, 청소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지하철. 예, 저, 우예가 한 달 한 번씩 하든지, 뭐, 자동으로 이런 막 싹 하든지, 이런 연구를 해갖고, 깨끗하면 좋겠는데, 시끄럽습니다. 우예가. 그게 지하로 많이 댕기니까 그래요. 이거 금곡역, 아, 이거 동원역인갑다. 예, 금곡역 아닌가. 금곡역은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요. 지금 빠져나가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. 제가 좀 여연 동원 동원적으로 아 그럼 많이 남았는데 예 많이 남았습니다. 가서 이제 요 딱 빠져나가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동원역처럼 보이는데 네 일단 계속 걸어가 봅니다. 얼마 전 4분. 아, 여기 빠져나간 데가. 아, 여기 아마 동원역 같아요. 그러면은. 한 코스터 금곡역으로 가야 됩니다. 여기 지금, 여기 길이 안 나오는데.
그런 걸 타면 또 올라가야 되니까. 여기 밑으로 이제 빠진 데가 없으면은 그대로 통과합니다. 역마다 이리 빠진 데가 있었으면 더 좋았어, 좋았을 텐데. 북부 소방서가 요 건너편에 있는 것 같고요. 요 한솔 아파트가 있고, 아, 여 맞네요. 여 금곡역 맞습니다. 여기 밑에 빠진 게 있습니다. 예. 예, 휴. 북구 해놓고요. 요 빠진 딱 도로에 금곡역 맞습니다. 자, 저는 여기서 이제 금곡역, 요 금곡역으로 빠질 건데요. 금곡역이 제일 가까이 있어요. 예, 요는 지금 이제 금곡 쪽에서 계곡에서 내려온 물 나간 데입니다. 지금 몇 군데 됐죠? 그, 마다 전부 다 여기, 다리가 있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금곡역입니다. 예, 금곡역. 자, 나가겠습니다. 여기 보면 나간 데가 있습니다, 지금. 잘 보셔야 됩니다. 여기 먼지 털기가 됐습니다, 여기에. 이 먼지 털기. 이 먼지 털기 있습니다. 이 먼지 털기. 이 누르는 게 없네. 먼지 털기가 시작. 시장, 버튼을, 이게 시장입니다. 이게 바릅니다. 오랜만에 한번 들어봅니다. 자, 먼저 트럭입니다. 이게 버튼입니다. 이게 버튼이고, 여기 이제 먼지 털이고, 딱 누르면 꺼지고 켜지고 그렇습니다. 자, 저는 금곡역으로, 금곡역에서 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. 예, 금곡역 중간에 몇 군데 발견했어요. 예, 이제 그 중간에는 그 나가면 안 되고, 예, 금곡역으로 나가시면 됩니다. 금곡역이 제일 가깝습니다. 예, 다른 지하철역에 비해서, 요, 강변하고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 올라가면 호포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. 호포까지 이제 안 갈리고 내일은 그러면 호포부터 출발합니다. 아, 저 호포부터 출발합니다. 예, 호포부터 해갖고 이쪽 간수가 있습니다. 예, 이제 절로. 여기는 금곡역에 제가 밖으로 나갑니다. 금곡역. 예, 금곡역에 나갑니다. 예. 예, 금곡역에 나갑니다. 예, 아, 요 시원합니다. 금곡역. 네, 나갑니다. 금곡역 벽화. 오늘은 이것으로서 극기 투어를 끝마치겠습니다. 예, 뭐 요새는 막 좀 적다 보니까 뭐 기분이 좋습니다. 뭐 이제 적게 그러니까 많이 걷다가 적게 그러니까. 예, 여기 철길입니다. 철길. 여기는 지금 도로입니다. 여기 아 예 예. 예. 여기는 지하철이 지하철. 여기는 지하철이고요. 지하에 있다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고, 그 다음 왼쪽에는 지하, 저 철도입니다. 예. 자, 저는 지금 이제 금곡역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촬영을 끝마치도록 할 것입니다. 예. 예, 금곡역입니다. 금곡 지하철역입니다. 요 지하철 노선이고, 요 금곡 지하철역입니다. 예, 금곡 지하철역. 예, 금곡역입니다. 예. 자, 함양역, 함양에서 금곡역까지 걷기 투어 끝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